이승훈 슈코가 하는 발사체가 그 지상에서 발사된 다음에 이게 한 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세를 제어해서 방향을 바꾼다거나 또 자세 제어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진의 보조 엔진을 사용한다거나 추력기 그리고 엔진 자체를 움직이는 거 그걸 우리는 엔진 짐발링이나 그다음에 TBC 스러스 벡터 컨트롤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국형 발사체에서는 엔진 자체를 움직여서 발사체를 제어하게 되는 그런 로직을 선택하였습니다. 엔진 그 TBC, 짐발링은 짐발링 마운트가 있고 추력을 지지하는 추력 지지대와 연소기 사이에 TBC 구동기를 유압으로 작동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 두 개가 있는데 엔진을 앞쪽 뒤쪽으로 하고 싶으면 그쪽에 해당되는 구동기를 유압을 넣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다음에 옆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또 옆에 있는 구동기에 유압을 넣어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서 이 연소기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엔진의 전체적인 발사체 피치 요율을 제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터빈 배기부는 여기에도 구동기가 있습니다. 배터리로 구성되는 구동기가 있는데 이거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줘서 전체 발사체의 회전, 저는 롤링이라고 그러는데요. 노를 제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험은 처음으로 우리가 액체 엔진의 연소 시험 중에 그 추력 벡터 제어를 구동해 본 건데요.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초기 검증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동서남북을 할 때, 피치 요율을 할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1도 정도만, 굉장히 작은 1도, 그리고 시간도 한 3초 정도만 한번 시험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터빈 배기부도 한 5도 정도,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만 기울여서 실제 엔진이 잘 작동하고 여기 있는 구동기나 나머지 부분이 잘 작동하는지도 엔진이 이게 굉장히 고온인데 그런 구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초기 시험이었고요. 다음 주 시험은 여기에 연소기에 피치 이오를 동시에 같이 작동도 하고, 그 다음에 2초에 한 번, 그리고 또 초당 20번까지 작동을 해서 그 빠르게 작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이나 그다음에 TBC 구동의 성능이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터빈 배기부를 좀더더 많이 한 10도 이상 움직여서 이 터빈 배기에서 나오는데 추력을 만큼 나오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